매주 수요일 문화 현장은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사진작가인 데니는 개인 회고전을 앞두고 친한 친구 3명을 초대합니다. 데니는 이 친구들과 매년 한 번씩 모여 사진을 찍어왔고 40년간 꾸준히 촬영한 친구들의 사진을 회고전에 낼 계획이지만 친구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수잔 밀러가 쓴 연극 20세기 블루스입니다. 미국 초연 당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한국 공연 연출은 연출가 부세롬이 맡았습니다. 60대 여성 4명의 대화 속에 개인의 삶과 역사가 스며들고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미상을 3차례 받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한국에서 5년 만에 리사이트를 엽니다. 17살 때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곡을 연주한 데뷔 음반으로 스타가 됐고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하지만 정교한 테크닉과 음악성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와 10번을 함께 연주합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와 사이가 어색해진 성우는 파티쉐를 꿈꾸며 방학 동안 파리빵집에서 일하기로 하고 출근 첫날 파리빵집에서 19살 자신과 같은 나이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뮤지컬 파리빵집은 시간 여행이라는 판타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젊은 날의 사랑과 꿈을 발견하는 과정이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SBS 김수현입니다.